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크리스 브루사드는 브루클린이 케빈 듀란트를 대가로 반드시 제일런 브라운, 마커스 스마트, 로버트 윌리엄스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까지 얻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그리고 브루클린은 여전히 토론토와 스카티 반즈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며 마이애미와의 트레이드 협상은 사그러들었다고 하네요. 자이언 윌리엄슨의 연장계약 조건에 그의 몸무게와 체지방률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체중은 295파운드, 즉 134kg보다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129kg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134kg은 안 넘지 않을까요? 클리블랜드가 내년 여름을 위해 셀러리 캡을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될지도 모르는 르브론 제임스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폴 조지가 드류리그에 참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2014년에 한 차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도노반 미첼 영입에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썸머리그 MVP를 수상한 세크라멘토 신인 키건 머레이가 최근 오른쪽 손목에 가벼운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연습장에서 왼손으로 슛을 연습하고 있다는군요.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에 빛나는 파울로 방케로가 조던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